스포츠 시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천적 광기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 승리에 이어 이번에는 천적 넥센까지 꺾으며 한층 더 강해진 타이거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이후 넥센을 상대로 732일 만에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필이 말로홈런으로 만든 1승에 김주찬이 동점포로 1승을 더 더했습니다. 넥센은 홈런 군단답게 경기 초반부터 홈런 2개를 쏘아올리며 달아났지만 진짜 승부를 가르는 홈런은 기아의 방망이에서 나왔습니다. 홈런을 포함해 3안타 경기를 펼친 김주찬 선수는 홈런 9개를 기록하며 한 시즌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첫 시작 이후라서 좀 짧게 친다고 생각했는데 좀 중시간 맞춰야겠다고 생각해서 쳤는데 약간 좀 더 낮게 들어왔으면 못 쳤을 것 같은데 약간 좀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넥센 3연전에서는 높아진 마운드가 돋보였습니다. 넥센을 상대로 6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기아 마운드는 넥센 타선만 만나면 힘든 승부를 펼쳤는데요. 이번 3연전은 평균 자책점 3.67을 기록하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역전 위기에서 팀을 구해낸 최영필 선수의 호투가 돋보였습니다. 두 점차 앞서던 8회 말, 무사 만루 상황에서 올라온 최영필 선수는 공 8개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완성하며 실점 없이 만루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넥센전 2승을 거두며 기아는 이전까지 1승 5패로 크게 기울었던 상대 전적을 3승 5패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수원전 첫 승과 함께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광주FC가 상위권 도약을 위해 담금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대전, 성남과 차례로 만나는데요. 목포축구센터에서 훈련 중인 남길 감독과 주장 임선영 선수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꾸준하게 저희 팀 경기 또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소람이 없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훈련했던 거를 또 경기장 안에 가서 또 그대로 또 발휘함으로 해서 저희 팀 경기력을 분명히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결과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계속 연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팬분들한테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의 항상 생각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할 거고 또 항상 이 좋은 분위기를 저희 선수들이 경기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희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까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홈에서 삼성과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삼성은 최근 5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반면 기아는 넥센전에서 2승을 거두며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 주말전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은 유창식, 삼성은 피가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